고명진. 자, 오히려 지금 이 추가 시간을 서울이 쓰나요? 아, 터치라인 나가기 직전. 자, 반칙 프리킥입니다. 자, 이제 전북의 마지막 공격이 될 듯합니다. 자, 길게 밀어주죠. 자, 심우현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하지만 또 깃발이 야속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경기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42라운드 서울이 전북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이 확정됐지만 승점 3점이 더 추가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우승 세레모니, 우승 시상식을 하는 날에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요. 네. 뭐 최용수 감독 아 이제 미소를 짓네요. 자, 그리고 오늘 시상식 전에 완벽한 우승 세레모니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네. 몰리나 오늘 결승권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는 경기가 끝났으니까 또 두 팀 네. 선수들 아주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뜨거운 경기를 치렀습니다만 이제는 또 화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리를 한 서울 네. 그리고 무엇보다 2012년 시즌을 우승으로 이끈 서울의 서포터스들 응원단의 함성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 여러 구단들 중에서 네. 이 우승의 기쁨은 한 팀의 서포터스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매 시즌의 어떤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서울 2년 만에 다시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득점왕 예약되어 있는 대양, 도움왕 예약되어 있는 몰리나. 네, 이동국 선수는 결국 오늘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어요. 네. 자, 그러나 아직 양팀 모두 두 경기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몰아치기가 또 가능한 네. 두 선수들이죠. 자, 챔피언에게 챔피언으로서의 예의를 갖추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구호도 서울 서포터스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런 구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서포터들도 전체 클럽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오늘 이동국 선수의 아쉬움이 크죠. 자, 이동국 선수는 하지만 숫자가 부족한 와중에서 네. 정말 오늘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북의 서포터스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쌀쌀한 네. 날씨 속에서도 또 전북을 끊임없이 성원해주고 있죠. 네, 오늘 아주 멋진 환상적인 묘기 슈팅으로 결승골을 만든 몰리나. 네. 뭐 말씀드렸던 스콜피온 네. 슛보다는 조금 미적 감각이 떨어졌습니다만 오늘의 슈팅도 몰리나 선수의 진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이동국 선수를 비롯한 전북 선수들이 서포터스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 이제 FC 서울 선수단 그리고 응원단들이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올 시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서울로서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팀의 어려움도 있고 경기력의 불리함도 많았었거든요. 네, 초반에는 대한 선수도 사실 좋지가 않았었고 네. 전체적으로 올 시즌 개막 당시에는 최용수 감독 입장에서도 서울이 최강의 우승 후보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정말 팀을 잘 이끌어왔고 특히 견고한 수비 조직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K리그 세 경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짓는 그런 더할 나위 없는 서울의 우승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여유 있는 우승이라면 아주 행복한 거죠. 네. 자, 그리고 2012년 챔피언으로서 이제 FC 서울 선수단 시상대에 높이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울로서는 전북과 이 경기가 더 기대가 됐었고 이기기를 더 간절하게 바랬던 그 의미가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2012년 K리그 챔피언 FC 서울의 올 시즌 자, 한번 다 같이 지켜보시죠. 2012년 K리그 챔피언 FC 서울 누구 중심에는 K리그 역대 최강의 공격 없다 레볼리션 K리그 역대 최한 시즌 최다 골의 주인공 대양 K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도움 기록 최초의 한 시즌 20-20에 도전하는 올리라 두 선수 갑작한 공격 포인트는 오늘까지 70개, 지난 수요일까지 69개. 시즌 개막전 대안의 태형 논란을 정리하고 에이스들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낸 명공격수 출신 최용수 감독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습니다. 2012년 FC 서울을 이끈 젊은 감독 최용수. 지난 시즌 초 황보관 감독의 경질로 어수선한 팀을 잘 정비하고 올 시즌 드디어 서울을 챔피언으로 이끈 그의 리더십은 안정감과 꾸준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리그에서 단 한 번의 연패 없이 최다 6연승 포함 한 번의 5연승
3번의 3연승과 2번의 2연승.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챔피언의 조건이고 승리의 꾸준함이 서울을 챔피언으로 만들었다. 1위 서울의 가장 큰 부담은 뭐니뭐니 해도 최대 라이벌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것이었다. 2010년부터 FA컵 포함 7연패를 한 서울은 FA컵 탈락 직후에는 일부 팬들의 항의를 겪는 등의 폭력을 겪었다. 11월 4일 수원과의 시즌 마지막 슈퍼매치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막판에 터진 정조국의 동점골. 이 골은 라이벌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자 챔피언의 명분을 얻게 한 귀중한 골이었다.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된 스플릿 리그 30라운드를 마친 서울은 1위였지만 수원의 2패, 포항과 1승 2패, 울산, 제주의 2무 등 상위 팀들과의 전적은 좋지 못했다. 상위 팀들끼리만 맞붙는 스플릿 리그의 특성상 그룹 A에서 어려운 행보를 예상했지만 11라운드 동안 8승 2무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조기에 확정 짓고 결국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자, 이렇게 서울 우승 그 과정에 네.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인석 아나운서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고비를 모두 뚫고서 이러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의 서울의 이러한 또 영광이 있습니다. FC 서울 허창수 구단주와 모든 선수들이 이제 가족들도 같이 나왔죠. 가족들이 같이 나온 모습이 네. 너무 보기가 좋죠. 자, 오늘 서울 시상식은 축제의 날이고 2012년 K리그 네. 자존심을 살리고 챔피언 자리에 오른 최고의 날입니다. 자, 오늘 뭐 자녀들도 누가 더 닮았나 뭐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모든 FC 서울 선수들 바로 이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 이 1년 동안 2010년 시즌을 참 열심히 싸워줬거든요. 네. 자, 서포터들은 뭐 날씨가 추운 줄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한 시즌을 정리하는 최고의 날이니까요. 네. 자, FC 서울 서포터들과 응원단 그리고 선수와 가족들이 다 함께 이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조국 선수 네. 프랑스에서 복귀하고 자, 이 김성훈 씨와의 결혼과 또 아기의 탄생 그리고 K리그 복귀가 또 아주 극적으로 또 이루어지면서 골까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김성훈 씨가 또 이렇게 브라운관에 또 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가족들이 다 함께하는 FC 서울의 희상식 순간입니다. 네, 아디 선수는 정말 뭐 서울의 영웅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자, 우승 감독 최용수 그리고 1등 공신 아디 네. 대한 그리고 대한 선수 고명진 김용대 골키퍼 철벽 수비를 또 자랑했습니다. 자, 선수들의 표정에서 네. 정말 챔피언의 행복과 여유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효진 선수의 가족이죠. 네, 자, 최태욱 선수의 가족도 함께했고요. 몰리나 선수의 가족, 대한 선수의 가족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 좋은데요, 아주.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선수들이 바라보는 화면은 FC 서울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길이 음악과 영상으로 함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상 속의 자막 가운데에는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네. 있는데 서울 선수들이 그만큼 올 시즌 해보겠다는 의지로 전체적인 가족적인 분위기를 아주 그렇죠. 잘 만들었던 것이 오늘의 또 영광을 잇게 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나를 잊고 우리가 만들고 최고의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그 1년간의 영상들이 화면에 비춰지면서 선수들 가슴 뭉클할 겁니다. 네, 시즌이 진행되면서 경기가 잘 되면 잘 되고 승률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서울의 선수들이 점점 더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또 승리가 승리를 낳고 하는 상황이 연결이 되면서 네. 연패가 없었던 서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연승을 포함한 연승들이 또 계속 이어지는 멋진 경기력을 보였던 최효진 선수라든가 모두 선수 또 코칭 스텝 가족들이 이 1년을 함께 가족들도 참 많은 고생들을 또 했거든요. 그런 걸 네. 찾아서 현영민 선수는 항상 유쾌해요.
자, 오늘 네, 김용대 골키퍼 이번 시즌 자 42경기에서 36개의 실점 0점대 방어율을 보인 김용대 골키퍼 그리고 네, 득점 1위와 도움 1위를 예약해놓은 자 몰리나와 대양 네 지금 콜롬비아 국기가 또 흔들리고 있는데 네, 네 몰리나 선수를 응원하고 있죠 콜롬비아죠 네 요즘 콜롬비아 선수들이 아주 전 세계 네. 곳곳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아디가 브라질이고요, 대안이 몬테네그로, 볼리나가 콜롬비아, 에스쿠데로 국적은 아무튼 네, 일본입니다. 아르헨티나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 또 다국적 외국인 선수들의 호흡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았던 서울입니다. 그리고 FC 서울이 바로 오늘을 서울에 거주하는 40만 외국인과 함께하는 제3회 외국인의 날로 함께하면서 자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시상식으로 만들고 목에 메달을 걸고 있네요. 김용대 골키퍼. 자, 이 순간을 위해서 네. 결국은 한 시즌을 달려옵니다. 자, 이 목에 메달을 거는 순간 이 메달의 무게 손으로 들고 있는 무게보다는 이 순간에 걸고 있는 메달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겠죠. 네. 대한 선수는 이제는 정말 K리그 역사에 정말로 굵게 기록될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FC 서울 모든 선수들이 메달을 받고 오늘 또 FC 서울 뭐 K리그 모든 팀들에도 외국인 서포터스들 응원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FC 서울에도 또 외국인 지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참 1년 농사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네. 아, 정말 대풍을 거둔 FC 서울 선수단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병역을 마치고 합류한 김치우 선수라든가 최효진 선수도 막판에 상당히 힘을 보탰고요. 그렇죠. 자, 살림꾼 역할을 하는 선수들, 뭐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 할 것 없이 오늘은 똑같이 기쁜 날입니다. 네. 아마 이 장면을 지켜보는 FC 서울의 서포터스들과 응원하는 그들도 지금 목에 메달을 걸고 있는 느낌일 텐데요. 에스쿠데로. 네. 최용수 감독이 아주 사랑하는 선수들 가운데 네.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걸고 있는 에스쿠데로고요. 바로 이 우승컵을 들기 위해서 16개 K리그 모든 팀들이 땀을 흘렸거든요. 주장 하대성과 최효진 선수. 네, 이제 또 전체 선수들이 메달을 걸고 나면 네. 우승 트로피를 크게 한번 들어올릴 것 같습니다. 자, K리그 자, 현재 득점왕 가장 강력한 후보 대한 30골입니다. 최용수 감독, 네. 박태하 코치. 자, 오늘의 퍼포먼스가 뭔지는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2012년 챔피언의 메달을 보게 건 최용수 감독, 박태하 코치를 비롯한 코칭 스태프와 모든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다 함께 시상식 올라와 있습니다. 네, 최용수 감독은 또 올해 올스타전의 최고의 스타였죠. 특히 골도 넣고 이 뱃살 세레모니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최용수 감독이었는데요. 자, 이제 우승 트로피가 전달되기 직전입니다. 우승 트로피가 전달됐습니다. 주장 하대성 정몽규 프로연맹 총재로부터 서울 주장 하대성에게 2012년 K리그 챔피언 네. 트로피가 올려졌습니다. 자, 이 한순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땀을 흘렸고 FC서울 전체적으로 올 시즌 모든 클럽들 가운데에서 평균적인 경기력 그리고 연패가 또 없었다는 데 뭐 모든 면에서 아주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자, 아직 리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42라운드를 마치고 FC서울 시상식을 함께하면서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상식 그러나 이후에도 이제 돌아오는 주중 수요일과 주말 두 경기에 더 남아있는 K리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FC서울은 결국은 내년에 또 아시아를 향해서 한 번 또 큰 걸음을 네. 내딛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최연소 감독 최용수 감독 부임 첫해 우승컵을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들의 표정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네. 자, 2012년 K리그 자 계속 많은 축구 팬들께서 사랑을 보내주시고 리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록 경쟁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네. K리그에는 남은 경기 동안에도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을 비롯한 서울 모든 선수들 우스컵을 들어올리는 가슴 뭉클한 시상식과 함께, 자, 그리고 두 경기가 더 남아있는 2012 K리그, 그리고 내년에는 K리그 드디어 승강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이제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42라운드 서울과 전국의 경기 중계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한준희, 아나운서 전희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K리그 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So pretty.